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류는 떠올렸다. 국내꼬마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사람이 싫어졌다. 사람이 정말 싫고 무서워지는 이야기, 동네꼬마님의 이야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인류의 파괴자 동네꼬마님 반갑습니다. 동네꼬마님 때문에 가족도 못 믿게 되었어요. 아유, 네. 잘하셨어요. 그래야 돼요. 가족도 한 번쯤은 의심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딱 한 사람만 믿으면 됩니다. 돌비님. 그럼 저는 저를 믿어야 되는 건가요? 아유, 그분은 이미 천상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 그런 게 없죠. 아, 저는 갓내꼬마님을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동네꼬마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한번 바로 출발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동네꼬마요! 먼저,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들었고 이런 건 좀 생략을 하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야기는 오래되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게. 불과 5년, 6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당시에 40대 중반에 똘비라고 하는 남성이 있었어요. 똘비는 그냥 되게 일반적인 사람이,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꽤나 괜찮은 회사를 지방이지만 다니고 있었고, 거기서 자리를 잘 잡고 가족을 꾸려서 그냥 사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똘빈의 회사에 여러 이제 직장 동료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동료 중에 한 명이 자식이 씀씀이가 바뀌는 거예요. 차도 바꿨고 뭐 지갑, 키홀더 뭐 하나도 좀 비싼 거 쓰기 시작하고 이게 사람이 티가 나잖아요. 생활이 윤택해지면 그래가지고 그렇게 엄청 친한 건 아니었어도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담배 피면서 얘기를 했대요. 동생이었대요, 그 사람이. 야, 너 씨, 요즘 뭐 로또 됐냐? 뭐 주식 좀 올랐어? 때깔이 바뀌었다? 얘기를 하니까 아, 형님, 그냥 조금 먹고 살만 해요. 들들어요. 근데 이제 이 말투나 이 행동거지나 이런 거에서 얘가 좀 뭐가 있긴 있구나 이게 느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좋은 소스 있으면 너나 먹자. 좀 알려줘라, 알려줘라 하고 자꾸 옆구리를 콕콕콕 찌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동생이 아, 형님, 우리나라에서 먹고 살 길은 딴 거 없다고. 무조건 우리나라는 부동산이라고. 땅이에요, 형님.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땅 있었냐? 그랬더니 아, 형님, 어디가 개발될지만 알면 돈 버는 건 쉽지 않겠냐. 그래서 그렇지, 로또 번호만 알면 나도 부자 될 수 있지. 번호를 모르니까 부자가 못 되는 거지. 얘기를 하니까 그 정보들이 형님 다 실실실실 새어 나오는 데가 있어요. 막차만 살짝 얻어 타도 무조건 돈은 버는 그런 정보들이 있다니까 형님.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뭐 그런 게 있으면 형도 좀 알려줘라 막 얘기를 하니까는 아, 형님 딴 건 아니고 모임이 하나 있대요. 그 모임에서 이런 정보들을 조금 교류도 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그런 모임이 있는데 저도 소개받아서 들어갔고 여기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땅을 조금 사고 처음에 대출받아서 했는데 아, 형님 이거 짭짤하다고. 야, 그럼 네 소개로 나도 좀 한번 넣어줘봐. 그때는 그냥 진심으로 그 모임에 어떻게든 들어가고 싶다가 아니었고 네. 그냥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나도 의뢰 나 좀 넣어줘 이렇게 막 얘기를 했던 거예요, 똘비가. 그랬더니 그 동생이 아, 내가 넣고 싶어서 뭐 넣는 건 아니고 대가리수가 비어야 또 새로운 회원이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내가 나중에 형이 뭐 말씀드릴게요. 글도래요. 그래가지고 알았다 했는데 한 달이 채 못 된 시점에서 전화가 딱 오더래요. 주말이었는데 형님 내일 뭐 하세요? 글도래요. 그래서 나 내일 그냥 뭐 가만히 있겠지? 그러니까는 형님 내일 그러지 마시고 한 저녁 5시까지 어디로 좀 나오셔요? 글도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 모임에 내가 한 명 소개한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가면 데리고 나와보라고 그러니까 형님 나와봐요. 글도래요. 그래서 아,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는 아, 형님 나오신다며 뭐야, 이제 와서 말 바꾸면 나 좀 바보 되지. 이 모임이 그냥 모임도 아니고 막 글도래요. 그래서 뭐 일단 알았어 하고 이제 끊고 다음날이 돼가지고 약속 시간 맞춰서 나갔어요. 그곳을 갔더니 그 동생 포함해가지고 세 명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식당에서 한 테이블에 딱 앉아가지고 룸으로 된 식당이었는데 딱 밥 먹으면서 얘기를 좀 했대요. 뭐 같은 회사 동료이시냐
아, 그러면은 우리 모임에 들어오고 싶다고 하는데 우리 모임이 뭐 하는 모임인지는 아냐. 그래서 아, 뭐 그냥 정보 교류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런다 들었다. 그러니까는 아, 뭐 운동이야 골프든 볼링이 됐건 그냥 그때그때 마음 맞는 사람 일하는 거 실제로는 각자 정보 있으면 교류하고 되게 소소한 그런 모임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하는데 똘비가 머릿속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나쳐 가는 거예요. 똘비 나이가 20대 이제 사회 초년생도 아니고 혹시 회비를 뭐 한 달에 몇십만 원을 내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뭐 정보 이용료를 내라고 한다든가 이러면 뭐 가차없이 여기는 귓방맹이 치고 나와야 된다. 본인이 얼떨결에 나가긴 나갔지만 그래도 사회적 짬바로다가 어떻게든 눈치를 깔려고 경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뭐 따로 우리가 회비라든가 뭐 이런 건 없고 그냥 우리가 모임이 있다고 할 때 참석률 좋게 참석해 주시고 또 본인이 늘 정보만 얻어가는 건 안 된다. 회사 안에 계시면서 뭐 회사에서 좋은 정보가 있으면 그것도 좀 공유를 해 주셔야 되고 일방적인 정보를 받아가는 곳은 아니다 여기가. 그러면은 같이 얼굴 계속 보십시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일단은 나쁠 건 없으니까 내가 줄 정보가 정 없으면 나중에 잘리겠지. 그래가지고 동생도 옆에서 뽐뿌질을 하니까 알았다 그럼 한번 열심히 활동을 해보겠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정기 모임 날이 됐어요. 모임 인원이 많지는 않았대요. 다 모였는데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됐대요. 뭐 모여가지고 식사에 술도 한 잔 먹고 뭐 이런저런 정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딱히 그 자리에서 들었을 때 갑자기 뭐 돌빛이 어디가 개발이 된다 무조건 여기에 땅을 사라 이런 정보는 없었대요. 그냥 되게 시시콜콜한 얘기들이 오갔대요. 그리고 그 회원들이 다 남자는 아니었고 남성도 있었고 여성도 있었고 이렇게 끼리끼리 노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매너 있고 교양 있게 즐겁게 놀더래요. 얼떨결에 그 모임에 몇 번 나가면서 사람들하고 좀 친해지면서 이 사람들이 본인이 많은 사람들도 실제로 몇 명이 껴있고 나머지는 진짜 괜찮은 회사에 있고 아 이러니까 정보가 도는구나 이런 것도 좀 알게 됐고 그리고 한 1년 반 정도 그 모임에서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똘비도 한 번 정도는 좀 재미를 봤대요. 네. 실제로 그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똘비 스스로도 자기가 있는 회사가 규모가 되게 작은 회사는 아니었으니까 여러 가지 듣는 얘기들을 실제로는 크게 이게 자금을 불릴 수 있는 소스가 안 되더라도 알고 있는 정보들을 좀 얘기를 해줬고 딸리기 싫었으니까 그렇게 쭉 어울렸는데 하루는 저녁 한 10시쯤 전화가 와서 봤더니 그 모임 회원 중에 본인보다 한 5살 정도 어린 그러니까 40대 극초반이겠죠. 여자 회원이 있었는데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뭐 이름을 미영이라고 하면 예. 오 미영 씨 어쩐 일이세요? 하고 받으니까 아 그 똘비 오빠 그러더래요. 평상시에도 이렇게 한쪽에 가서 담배 피거나 할 때 오빠 오빠 하기도 했는데 예. 어떤 일이세요? 그러니까 아 오빠 뭐 아직도 존댓말이요. 그 아니고 오빠한테 부탁이 좀 있어서 전화를 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뭐 도울 일이 뭐 있어? 얘기를 하니까 아니 오빠 그게 아니고 내가 이번에 오빠도 알다시피 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규모는 크진 않지만 사실 그 안에서 자금이 좀 큰 돈들이 막 굴러가잖아 막 얘기를 하더래요. 네. 얘가 정확하게 무슨 회사인지 몰라요 지금 똘비가. 근데 이 여자애는 돈이 좀 있는 건 알아요. 때깔이라든가 평상시 나올 때 옷이나 뭐 차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 내가 뭐 자세히는 모르지 그러니까 아 오빠 딴 게 아니고 하나쯤 미치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똘비가 머릿속으로 아 돈 빌려달라는 거면은 일단은 나는 먹고 죽을래도 없다 잘라야지 딱 그 생각을 먹고 있는데 오빠 나 세무조사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아 그래? 아 또 뭐 무슨 일 있냐 그러니까는 아 회사 밑에서 돌아가는 돈 액수가 워낙 크니까 누가 찔렀나 봐. 네. 아 미치겠다 이거 나 비자금이랑 이런 거랑 엄청 돌리는데 내가 이거를 누구한테 선뜻 말하고 잠깐 맡길 사람이 없다 그러래요. 그냥 돈은 은행에다 맡겨야지 그랬더니 오빠 은행에다 맡기면 무조건 찾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뭘 도와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오빠가 돈을 조금만 맡아주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돈을 뭐 액수가 얼마나 되는데 그러니까 아, 한 사람한테 뭉터기로 큰 돈 맡기면은 맡기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부담이고
오빠 한 천만 원 정도만 조금 오빠가 책임을 져주고 있으면 안 되겠냐. 천만 원. 뭐 큰 돈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내가 이 돈을 잠깐 맡고 있기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돈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천만 원 정도야. 그래, 내가 맡아주고 있을 순 있지. 근데 미영아, 계좌로 내가 네 돈을 갖고 있는 거는 나도 회사 다니는 월급쟁이다. 나 머리 아파지는 거 싫다. 얘기를 하니까, 아, 오빠 현금으로 줄 테니까 현금으로 좀만 갖고 있어주라. 뭐 우리가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니고 오빠가 천만 원 정도면 그 돈 먹고 짤 사람은 아니지 않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래, 내가 천만 원에 짤 놈은 아닌데, 아, 나도 좀 이런 일은 처음이라 좀 황당하다야. 그러니까는, 아, 오빠 그러지 말고 그러면 내일 점심 식사 좀 하게 좀 나올 수 있냐. 그래서, 일단은 내가 점심 때 나가는 건 좀 힘들고 저녁에 퇴근하고 보자 얘기해가지고 퇴근하고 봤대요. 만나가지고 되게 간단하게 이제 둘이 밥 먹으면서 있는데, 옆에 작은 우리 백화점 가방 있잖아요, 종이 가방. 네. 큰 거 그거를 딱 접은 거를 이렇게 옆에다 딱 놔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그러니까 오빠 이거 천만 원 안에 들어있다고. 그래가지고 똘비가 이렇게 열어서 보니까 진짜로 그 안에 딱 현금 따발. 그러니까 5만 원권으로 천만 원이면 부피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되게 작은데 그걸 막 말아서 왔더래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언제까지 이거를 맡아주고 있으면 되냐? 그러니까, 아, 오빠 내가 얘기할게. 내가 평생 안 찾으면 평생 그냥 놔두는 거고 그냥 갖고만 있어줘. 글더래요. 그래서 아무튼 미영아, 알았다. 내가 이 돈은 그러면은 내 계좌에도 안 넣고 알아서 내가 좀 갖고 있을 테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찾아가라. 나 이런 거 싫다. 그리고 이런 부탁은 좀 하지 말아라. 나도 부담스럽다. 얘기를 하니까, 아, 오빠 미안해. 밥은 내가 살게. 하고 얼떨결에 천만 원을 본인이 맡아주고 있게 된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생각을 했죠. 천만 원, 그러니까 지금 자기 똘비 계좌에 천만 원이 없던 것도 아니었고, 천만 원을 심심하니까 주식에 넣어갖고 돌리고 있어볼까. 달라고 하면 빼서 그냥 줘버리면 되니까 자기 돈. 아니면 뭐 천만 원으로 코인을 살까 뭐 할까 생각을 하다가, 아니다, 이 돈은 너네 돈인데 그러는 거 아니다 해가지고 천만 원을 그냥 자기 집 한쪽에다 딱 그냥 놨대요. 그냥 장롱 깊은 데다가. 그렇게 있고 한 두 달 정도 흘렀을 때, 그중에 모임도 몇 번 있었고 미영이도 나오곤 했는데 미영이가 그 이후로는 다른 얘기는 안 했대요. 본인한테 아는 내색도 안 했었고 그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우연히 이런 류의 얘기를 듣게 돼. 셋업 범죄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에서 보게 된 거예요, 똘비가. 우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지갑을 한쪽에 던져놨다 주수면은 가가지고 네가 훔쳤다 해가지고 사람 몰아가고 이런 범죄 있잖아요. 이쪽에 대한 인터넷 자료들을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괜히 느낌이 그냥 쎄하니 싫더래요, 되게. 나도 이거 돈을 얼떨결에 내가 막고는 있는데 되게 찜찜해 죽겠네. 이게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내가 괜히 그래 세무조사 나온다고 했는데 내가 그러면은 이 사람의 탈세를 도와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이제 막 겁이 좀 덜컥 나더래요, 그냥.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대요, 미영이한테. 며칠 있다가, 미영아, 딴 게 아니고 천만 원 좀 찾아가라. 내가 계속 갖고 있기가 부담스럽다, 솔직히. 은행에 넣어놓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좀 네가 찾아가라 얘기를 하니까, 아, 오빠 지금은 안 되고 그러면은 한 달 정도만 더 있다가 내가 그럼 알아서 찾아갈게. 그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이, 그냥 오늘이라도 찾아가라. 나 갖고 있기가 싫다, 너네 돈. 그러니까는, 아, 오빠 진짜 섭섭하게 그럴 거냐고 뭐라 하더래요. 그래서, 아, 내가 부담스럽다고. 야, 이건 좀 그러잖아. 내가 니한테 뭐 돈 빌린 것도 아니고 맡아주는 사람이 부담스럽다는데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얘기를 하니까는 미영이가, 아, 오빠 진짜 섭섭하네. 뭐 돈 좀 갖고 있어달라는 게 그렇게 그런가? 알았어, 오빠 그러면 뭐 그래 내일이라도 그러면 돌려줘. 글도래요. 그래가지고, 아, 오늘 줄게. 오늘 와라. 그랬더니, 아, 오빠 나 출장 나와 있고 내일 그러면은 저녁 9시쯤 만납시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일단 알았어, 그럼 내일 보자 하고 그날 저녁에 자려고 누워가지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 잠에 딱 빠져드는데, 선잠을 자면서 꿈을 꾼 거예요. 꿈속에서 본인이 이 셋업 범죄에 가담이 된 거죠. 거기에 목표물이 돼가지고 막 경찰한테 끌려가가지고 조사받고 인생 풍비박산 나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얼떨결에
하도 그쪽 이제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놀랬는가 벌떡 깨가지고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막 겁이 엄청 나더래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우리네 같은 일반인인 거예요. 가슴 콩알딱지만한 내가 어떻게든 내일 이걸 줘야겠는데 또 괜히 만나기도 싫더래요. 혹시 막 진짜로 세무조사가 나올 정도면 세무서 사람들이 이 미영이의 뒤를 밟고 있다가 내가 줄 때 나 잡혀가지고 막 손에 쇠고랑 차고 막 미란다의 원칙 나한테 웃고 막 이런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그냥 뿜뿜이 있어갖고 그래갖고 첩보영을 하나 찍자 그래갖고 차를 그 도시에 누구나 이름은 대면 알만한 그런 곳 주차장에 차를 딱 놓은 거예요. 초저녁에 딱 놓고 똘비는 집에 와 있었대요. 그리고 그 차 운전석 페달 악셀 브레이크 있는 페달 예. 그쪽에다가 천만 원이 든 준 그대로 종이가방 그대로 그 밑에 딱 넣어놓고 문 딱 잠그고 똘비는 집에 와서 컴퓨터하고 있었던 거예요. 9시에 전화가 오겠죠. 이영이가 오빠 어디냐고 내가 지금 차 있는 위치 알려줄 테니까 거기 차에 가서 돈 빼가라고. 그러니까 미영이가 오빠 뭐 얼굴 보고 해야지 얼굴 보자고. 아 내가 바빠서 그러니까 내가 아는 아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알려준 데 가갖고 뭐 오빠 차가 별별별별이니까 거기 가가지고 일단 오빠한테 전화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 그러지 말고 얼굴 좀 보자 막 계속 굴더래요. 계속 그러니까 더 기분이 찝찝하니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보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아니 됐고 가가지고 돈 찾아가고 오빠도 지금 바쁘니까 그러니까 오빠 차 보면 차 문 열어놓은 거냐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가서 전화하라고. 알았지? 하고 이제 전화 끄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전화가 딱 오더래요. 오빠 차 지금 앞에 왔는데 문 잠겨 있다고. 그래서 잠깐만 하면서 우리의 최첨단 슈퍼 울트라 테크놀로지 있지 않습니까? 예. 현대 블루링크와 기아 커넥트. 앉은 자리에서 차 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그 전설의 그 기능. 예. 그 기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문짝을 탁 까준 거예요. 탁 까주면서 문 열렸지? 운전석 페달 있는데 그 있으니까 가져가라. 그러니까는 주워서 가져갔나? 통화하면서 바스락바스락 소리 나면서 문 탁 닫는 소리 나고 오빠 어디 있는데? 글도래요. 그래가지고 오빠는 다 멀리서 인마 너 지켜보고 있어 인마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빠 어디 있는데 차 키로 연 거면 근처에 있겠고 뭐 오빠 어디 있는데 왜 얼굴을 안 보는데 어디 있는데 하는데 아스팔트 바닥에 발 비비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수화기 너머로. 응? 너 뭐 혼자 있는 거니? 얘기를 하니까는 오빠 나 혼자 있지. 여기 생각보다 으슥하니 무섭다. 오빠 어딨냐? 글도래요. 그래서 아니야 일단은 끊고 잘 들어가. 그랬더니 오빠 끊지 마봐. 오빠 어딘데? 막 글도래요. 그래서 아니 끊자. 돈 돌려줬으니까 돈 확인해봐. 지금 빨리 1,000만 원 확인해봐. 정확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뭐냐 오빠 삐어도 되고 뭐 더해도 되고 오빠 어딨냐고 막 찾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끊자 끊자 오빠 간다 끊자 그냥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대요. 그냥 느낌이 뭔가 되게 쎄하더래요. 얘가 왜 그런가 전화 끊고 내가 괜한 일에 지금 가담이 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 회사 동생한테 전화를 했대요. 예. 야 실은 말이다 너 내색하지 말고 들어라 미영이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방금 내가 다시 돈을 돌려줬는데 요즘 이상하다. 너 얘에 대해서 좀 아는 거 없냐. 나 괜한 일에 지금 내가 뭔가 얽힌 게 아닌지 걱정된다. 그러니까는 형 뭐 걱정할 거 없다고. 미영이 걔 나도 정확하긴 모르는데 아마 걔가 사찰 쪽 그쪽 뒷돈 움직이는 애일 거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금융업에 있다고는 내가 알았는데 그 금융업이 그쪽이었구나. 그러니까는 그쪽 애들이 형님 정보도 많고 원래 빠삭해. 뭐 걔한테 돈 빌린 것도 아니고 형 뭐가 걱정이 돼?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치 혹시 몰라갖고 내가 통화 녹취록이랑 다 있으니까 뭐 그런 거 문제가 안 되는데 괜히 세무조사 나온다니까 쩔리잖냐. 그러니까는 형 걱정할 거 없어. 걱정할 거 없어. 형 말고도 내가 알기로 몇 명 1억인가 맡아준 사람도 있고 막 그런 걸로 들리는 소문은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다들 못하라디야. 그냥 걱정하지 마. 글들을 그래 알았다 통화하니까 좀 낫네 하고 이제 끊고 다음부터 모임을 쭉 나가는데 미영이가
아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모르게끔 그냥 전하고 똑같이 행동하면서 그냥 똑같이 시간을 보냈대요. 그렇게 한 반년이 더 흐른 거예요. 반년 정도가. 머릿속에서 완전히 잊혀졌고 그런 거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머릿속에서 아예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냥 그렇게 있는 와중에 그 회사 동생이 전화가 왔대요. 금요일 날 밤에. 형님 뭐 하시냐고. 나 그냥 집에 있다. 주말에 가족들하고 나들이 갈까 뭐 할까 생각 중이다. 얘기를 하니까. 형님 그러지 말고 주말에 나랑 같이 좀 어디나 좀 놀러 갔다 옵시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니랑? 갑자기? 그러니까는. 아 형님 그 모임 개인적으로 아는 형 있는데 그 형이 좋은 소스 땅 하나 알려줘갖고 땅 좀 실제로 보러 가려고 하는데 어차피 형님도 우리 모임 사람 아니오. 넘들보다 우리가 한 보름 소스 빨리 듣는 거니까 가가지고 형님 땅 보고 주워 담게 생겼으면 먼저 조금 움직여 봅시다. 얘기를 하더래요. 아 그래? 그래요. 그러면은 내일 몇 시에나 출발할까? 그러니까는 내일 아침 10시쯤 출발하시게 형님. 그래서 어 그래 알았다. 그럼 10시에 내가 너 데리러 갈까? 그러니까는 아 형님 내가 모시러 갈게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침 10시에 동생이 픽업을 와가지고 동생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타고 한참 갔대요. 고속도로를 타고 조금 달리니까 휴게소로 이렇게 쓱 들어가더래요 동생이. 그래가지고 휴게소 저 뒤쪽 우리 그 제일 뒤쪽은 화물차들 주차되는 칸 있잖아요. 그 제일 뒤쪽 라인 한쪽에다 차를 이렇게 세우더래요. 그러면서 아 형 여기서 담배 한 대 피고 잠깐만 나 전화통 한 통만 좀 하고 가시자고 동생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뭐 오줌 싸러 가다가 막 가는 길에 화재 다 지리겄다 인마 차 앞으로 바짝 좀 받쳐 얘기를 하니까는 아 형님 오늘 주말이잖아 차 꽉 찬다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차 뺄 때 여기다 그냥 차 대고 그냥 걸어갔다 오시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자 하고 이제 뚜벅뚜벅뚜벅 걸어서 거기서 둘이서 뭐 꼬챙이도 하나 먹고 그렇게 하고 다시 차로 왔대요. 차로 와가지고 딱 타가지고 뭉 하고 시동 걸고 동생이 전화를 막 받더니 아 진짜요? 아 진짜요 형님? 아 예 하고 끊더래요. 그러면서 아 형 형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는 아, 형 잠깐 뒷좌석에 좀 앉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왜? 그랬더니 아 형 그 우리 그 모임에 있었던 사람인데 몇 명이 이 소스를 알았는가 그 형님들도 여기 휴게소라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어 그런데 아 형님도 이 사람들하고 알고 지내면 좋다고 형님 우리 차 내가 위치 알려줬으니까 일로 오면 형님 같이 가면서 얘기 좀 나누자고 그 형님은 내가 옆자리 앉히려니까 형님이 뒤에 가서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야 갑자기? 아 좀 불편한데? 그러니까 아 형 내 말 들어봐 내 말 듣고 지금까지 형님 뭐 손해본 거 하나도 없잖아 10원도 없잖아 내 말 들어봐 막 글도려고 그래서 오 그래 아, 알았어 하면서 차 뒤로 옮겨 탔대요 똘비가 그리고 진짜로 30-40초 차 문이 벌컥벌컥 열리더래요. 그러면서 조수석에 한 명, 뒷좌석에 두 명이 타더랍니다. 그러니까는 졸지에 똘비가 뒷좌석 가운데 낑겨 앉은 형국이 돼버린 거예요. 차인 다섯 명이 꽉 탄 거고 승용차에. 예? 타자마자 바로 차가 출발을 하더랍니다. 쭉 출발해서 차가 이제 고속도로 한복판으로 올라갔고 그 동생이 되게 좋은 형이고 뭐 끝내주는 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사를 되게 어색하게 주고 받더래요. 되게 어색하게. 똘비는 뒷좌석에 새우마냥 낑기 앉아갖고 자기가 인사할 타이밍도 뭐도 없고 생각보다 뭐 대화도 거의 없고 양쪽에 앉은 사람들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몰골이 이거는 경호원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뭐 빈다고 돈이 있어 보이는 것 같더니 솔직히 뭐 비하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방금 전까지 어디 강남역 3번 출구에서 바구니 들고 있다가 온 사람들 같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의 몰골리였대요. 양쪽에 앉은 사람은. 그래가지고 똘비가 하도 어색하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나 이거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이렇게 본인을 씩 보더니 되게 양쪽 다 깡말랐었는데 까무잡잡해갖고 네. 씩 웃더래요. 씩 웃는데 앞니가 죄다 썩어있더래요. 어우 씨, 이 사람 뭐지? 저기 실례지만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는 그냥 씩 웃으면서 다시 앞을 보고 머리를 뒤에 기대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동생아 뭐 소개는 좀 해줘야지
싶으니까는 동생이 형 형 여기 오 사장님이셔? 오 사장님 형 서로 인사해요 사장님 서로 그러니까는 그 사장님이 쓱 뒤로 살짝 돌아보면서 아 오태식입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예예 하니까 이렇게 앞에서 몸을 굳이 옆으로 돌려가지고 손을 뻗으면서 악수를 청하더라고 그래서 악수를 이렇게 쫙 하는데 그분은 때깔이 그래도 기름이 자르르 흐르더래요 그래가지고 아 참 조합 특이하고 뭔가 느낌 자체가 안 좋다 네 아 예 뭐 저 같은 동생이고 그 모임 저도 그 모임 회원입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아 예 예예 지금 뭐 땅 보러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더래요 아 예예 같이 뭐 거기 가신다고 그러니까는 예 뭐 가십시다 가가지고 뭐 제가 정보가 더 있으면 제가 그때 가서 오픈을 좀 할 테니까 일단은 좀 쉬면서 가십시다 얘기를 하더래요 되게 말투가 짧았고 퉁명스러웠대요 그래가지고 네. 알았다고 또 뭔가 불편하고 어색한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시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쭉 가는데 이제 본인 왼쪽에 앉아있던 사람이 핸드폰을 꺼내면서 이렇게 핸드폰을 누르고 있는데 핸드폰이 엄청 오래된 낡은 모델이더래요 네.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야 그래도 생긴 건 이래도 핸드폰이 넌 하나 있구나 그러고 있는데 그 옆에 애가 저를 보면서 저기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는 내 거 이거 핸드폰 이거 얼마나 합니까? 얘기를 하는데 말투에서 한국 사람이 아니다라는 게 딱 감지가 되더래요 그러니까는 뭐 들은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중국 사람이 한국말을 할 줄 알 때 아. 중국어 특유의 억양이 섞인 한국말 있죠? 네. 딱 그 말투더래요. 딱 그 말투로 내 거 핸드폰 이게 얼마나 하는 줄 아세요?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나온 지 꽤 된 모델이니까 지금은 글쎄요 거의 값어치가 없을 건데 그러니까는 사장님은 핸드폰 뭐 쓰냐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최신 기종 쓰고 있었으니까 뭐 돌비 S100 쓴다 얘기를 하니까는 구경이나 한번 하자 글도래요 이게 이 자리에 무게와 이상한 기류 때문에 그런 건지 그냥 본인도 모르게 그냥 핸드폰을 꺼냈대요 안쪽으로 핸드폰을 이렇게 빼가지고 내 거 핸드폰 여기 있다 하니까는 핸드폰 잠깐만 한번 봐도 되냐고 이렇게 딱 받아가지고 핸드폰 자기 거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이렇게 가만히 이러고 있으니까 갑자기 앞에서 운전하고 동생 있잖아요 네. 동생이 그러더래요 기침을 이러니까는 갑자기 그 옆에 앉은 애가 창문을 쭉 내리더래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그러더니 똘비 거 핸드폰을 창밖으로 확 던져버리더래요 그냥 똘비가 아씨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는 창문을 다시 쫙 올리고 조용히 다시 머리를 뒤에 탁 그냥 대고 눈 감고 가만히 있더래요 똘비가 이 상황에서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직설적으로 그냥 표현하자면 됐다 이게 감지가 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야 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럴 것 같은데 사람이 되게 다소곳해진대요 되게 다소곳해진대요 지금 본인이 타고 있는 요 차가 고속도로 한복판을 지금 내달리고 있어요 나는 내리지. 절대로 못 내려요 예. 내리라고 해도 내리면 죽어요 내 양 옆에 앉은 애들은 영화에서나 보던 그 애들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걔네들이 맞는 것 같고 요 앞에 계신 그 오 사장님이란 분은 왠지 느낌이 얘네들을 부리는 어둠의 세계의 뭐 끝판왕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고 동생한테 야 뭐 어쩌고 저쩌고 물어봐야 되는데 아무런 말도 안 나오고 어버버버버버 하면서 가운데 이러고 낑게 앉아갖고 덜덜덜 떨고 있었대요 말이 안 나오더래요 그러니까는 정적이 10분 정도 진짜로 한참 흘렀을 때 오 사장님이 그거 너무 무서워 마셔. 글도래요.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는 그거 너무 무서워 마시고 잠깐 얘기 좀 나눕시다. 글도래요. 아, 예. 하니까는 얼마 안 지났을까? IC를 쫙 빠져나가더래요. 그러면서 되게 한적한 곳으로 차가 이동을 해가지고 차가 딱 세워지고 차에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눈 거예요. 동생은 차가 딱 쓰고 차에서 내리더래요. 동생은 바로 차에서 딱 내리고 그 오사장님이란 분이 차에서 내리더니 뒷좌석 문을 열고 본인 오른쪽에 앉은 빼빼 안에 하나가 내리고 오사장님이 바로 타시더래요 옆자리에 오사장님이 그 올사장 들더래요 아 예 뭐 저 아세요? 그러니까는
알지. 그 빌려간 돈 이자는 언제 줄 거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저는 빚이 없다고. 은행 빚 좀 있는 거 말고는 전 빚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는. 아 진짜 아, 미쳐버리겠네. 3만 원 빌렸어 안 빌렸어 그러더래요. 예?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 전에 3만 원 돈 자네 빌려서 돈 썼잖아 그러더래요. 아니 무슨 말씀이냐 돈을. 아 미영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혹시 미영이 돈 1천만 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냐고. 맞다고. 그 사채 돈 갖다 썼으면 책임을 지야지 그러더래요. 1천만 원은요 제가 반년도 더 전에 제가 미영 씨한테 돌려줬다고. 그리고 빌린 돈 아니고요. 그 돈 빌린 돈 아니고요 하는데 손바닥으로 자기 입을 팍 때리더래요. 오. 팍 맞으니까 입술이 다 터져가지고 피가 질질 나는데 엄청 아프더래요. 부여잡고 막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야 이 놈아 돈 가져간 거면 다 빌린 거지. 어디 말 같지는 소리에서 그런 말 한번 너 죽여버리라니까 말 똑바로 잘해 알았어? 너 돈 빌려갔잖아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 그 돈은 바로 내가 미영 씨 줬다고. 저는 그게 솔직히 빌리는 건지 몰랐다고. 그리고 그 돈은 제가 반년 전에 줬다고. 나 그 돈 안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 알고 있다고. 성실하게 천만 원 상환한 거 내가 잘 알고 있다고. 근데 왜 그러시는 거냐고. 아니 이 사람아 천만 원에 대한 이자가 네가 쌩 까고 있으니까 이자가 붙고 붙은 거에 또 붙고 붙은 거에 또 붙고 네가 지금 막 갚아야 될 이자가 얼만 줄 아냐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이자 얼마나 드리면 됩니까? 그러니까는 오늘 기준으로 해가지고 딱 네 장만 내놓으면은 없던 일로 해주겠다. 4천만 원이요? 그러니까는 아이씨 이 사람이 한 장의 개념을 모르네. 4억 4억 바로 하면은 뭐 끝나는 거고 아니면 자네는 좀 인생 좀 고달파질 것 같은데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게. 아 제가 그러면 그 상황에서 똘비 심리 상태가 어땠나 들어보니까 내가 4억이 어딨어요 먹고 죽을래도 없어요 이런 말 절대 안 나온대요. 절대 그런 말 안 나온대요. 아 사장님 제가 그러면 4억을 준비를 해가지고 입금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일단은 이 자리에서 벗어나야 내가 어디 가갖고 이제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이 자리를 일단 벗어나고 봐야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는 그 오 사장님이 딱 그 대답을 듣더니 막 하하하 하면서 되게 통쾌하게 웃더래요. 아 이거 시원시원한 사람이네. 4억 줘 지금 글더래요. 아이 저 핸드폰도 없고요 막 얘기를 하니까는 핸드폰 있으면 지금 네 계좌에 4억 있어? 글더래요. 아이 제가 주말이고 하니까는 주말에 사돈의 팔춘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제가 드리죠 얘기를 하니까는 아 이 잔대가리 기가 막히게 울리네. 엠마 너 지금 여기 오는 거 누가 아냐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와이프는 알죠 제가 오늘 땅 보러 간다고 했으니까 동생 만난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는 그지 동생 만나는 건 아는데 나 만나는 건 모르잖아 글더래요. 아 예 그렇죠. 내가 이 자리에서 너 그냥 죽여버려도 말이야 저 밖에 있는 네 동생 놈이 다 덤퍼기 쓰지 나는 멀쩡하다 너 그거 아냐? 글도래요. 그러니까 동생도 결국은 끌려온 거예요. 동생 놈도 동생 놈도 끌려온 거예요. 사장님 제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기를 하니까는 딴 게 아니고 심부름 좀 하나 해라 얘기를 하더랍니다. 무슨 심부름을 저한테 맡기시려고 하냐 그러니까는 그거는 따라가 보면 알겠고 너 4억을 지금 줄 수 있어 없어 지금 당장 지금 당장은 안 된다고 오케이 그럼 됐어 그러더니 내리더래요. 그냥 차에서 내리더니 옆에 자기 왼쪽에 남자 한 명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똘비 손목을 잡더니 차에서 끌고 내리더랍니다. 차에서 내리니까 우리 흉악범들 이렇게 양쪽에서 팔짱 끼고 데려가듯이 양쪽에서 사람 둘이서 똘비를 딱 팔짱을 끼고 한쪽으로 걸어가더래요. 이제 졸지에 따라서 걸어간 거예요. 따라 쭉 걸어가니까 뭐 폐가같이 생긴 건물이 하나 있더랍니다. 폐가같이 생긴 건물이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갔대요. 똘비가 딱 들어가니까 캐리어를 하나 딱 주더래요. 캐리어를 밖에 있는 차 저거 이용해가지고 이 캐리어를 누구한테 조금 전달을 해라
전달을 하고 너는 앞으로 내가 시킬 때마다 움직여라 얘기를 하더래요. 일단 알았다고. 일단 알았다고. 제가 그럼 이거 갖다 주면은 그럼 되는 거냐? 어, 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캐리어를 가지고 일단 차에 싣고 아무도 안 따라오더래요. 본인 차를. 차 안에 내비가 있으니까 내비에다가 종이 적어준 주소를 찍고 차를 출발을 했대요. 덜덜덜덜 떨리는 손으로 딱 출발을 해가지고 얼마 안 가다가 바로 체인 편의점이 하나 딱 보였대요. 얼마 안 가가지고. 저기 들어가서 알바생한테 핸드폰 좀 빌려야겠다. 탁 차 세우고 막 뛰어가지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대요. 편의점 안에 들어갔더니 알바생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저기요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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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불렀대요. 그러니까는 안에서 편의점 조끼 입은 사람이 한 명이 걸어서 나오더랍니다. 설렁설렁. 사장님 전화 좀 한 통 빌렸을 수 없겠냐. 그러니까는 아니 무슨 일이시냐고. 아휴 전화 좀 제발 나 전화 좀 한 통 빌려 쓰자고 얘기를 하니까는 어우 제가 지금 핸드폰이 없는데 글도래요. 예? 뭐 여기 일반 전화라도 없어요?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잠깐만요. 이거 전화기를 어떻게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로 들어와 보셔요. 그러면서 우리 편의점 뒷공간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똘비가 갑자기 오우씨 이거 아닌데 싶은 거예요. 똘비가 오우씨 이거 아닌데 싶어가지고 팍 돌아가지고 다시 차 있는 대로 팍 나가는데 아니야 다를까 진짜로 한 150m 저기 밖에서 차 한 대가 프락셀치고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와 내가 뭔가 지금 방금 테스트를 당했고 테스트에서 내가 잘못돼버렸구나 싶어가지고 차를 타고 바로 그냥 출발을 시킨 거예요. 미친 척하고 그냥 막 내달리니까 그 뒤에 차도 엄청 따라 붙더래요. 그래갖고 광란의 레이싱을 한 거예요. 내비가 알려주는 길 이런 건 귀에도 안 들어와요. 그냥 과속방지턱 내 할아버지 건 뭐건 그냥 차로 밀면서 막 간 거예요. 지금 여기가 되게 한적한 곳이었거든요. 어찌됐건 저찌됐건 큰 도시로만 나가면 난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막 내달린 거예요. 어떻게 갔나도 모르는데 가다 보니까 큰 도시는 아니고 읍사무소가 있는 규모 정도의 마을 정도 되는 그 정도 딱 갔는데 이날이 뭐 장날이었는지 뭔 날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마을에 사람들이 많더래요. 행사 할머니들도 엄청 앉아있고 거기에 차를 세운 거예요. 일단은 차를 쫙 세우고 막 그 사람들 사이로 뛰어갔고 사람 살려 사람 살려 하면서 미친 척하고 거기서 막 도와달라고 사람들한테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다행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골일수록 나서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냥 나서방 청년 회장님들 뭐 우리 어르신분들이 막 나서갖고 아이고 젊은이 무슨 일이냐고 사람 좀 살리라고 나 죽겠다고 그러니까는 진짜로 삽시간에 한 15명 20명이 본인을 이렇게 애워 싸더래요. 이분들이 와 미쳤네 진짜. 아니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나 제발 좀 살려주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거예요. 시골일수록 한 번에 막 추진력 있게 도와주시니까 막 전화해가지고 에 난디 일로 빨리 와봐야 쓰겄어 그러니까 막 경찰 놀러 오고 그 일단은 있는 그대로 좀 얘기를 한 거예요. 쭉 얘기를 좀 하니까는 그분들이 일단은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죠. 당연히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그 다음에 동생에 관련된 거 얘기도 하고 동생 핸드폰 번호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지인들 핸드폰 번호 머릿속에 안 있잖아. 핸드폰 안에 있지. 아 이 자식 핸드폰 번호가 뭐더라? 지금 회사에 전화받자 사람 없을 거고 동생 번호가 기억이 안 나니까 일단은 동생 이름하고 뭐 이 정도만 좀 얘기를 하고 살려달라 해가지고 그분들이 그 장소 확인해 주시고 다 했대요. 다 했는데 일단은 똘비가 그렇게 살아 나오고 나서 그 동생 있지 않습니까? 회사 동생. 이 동생은 증언이 달랐어요. 내 차를 형이 가지고 도망갔다. 예. 내 차를 갑자기 형이 내가 운전하겠다고 하더니 내 차를 가지고 냅다 튀었다. 내가 안 그래도 내 차 이거 수배해달라고 부탁하려고 했는데 잘 됐다고 그 형 내 차 가지고 도망갔다고. 그리고 그쪽에서 준 트렁크 가방 있잖아요. 트렁크 가방 안에는 벽돌 들어있었어요. 벽돌. 진짜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벽돌 들어있었고 졸지의 똘비는 차량 절도범이 돼버린 거예요. 오,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정황 자체가 지금 웃기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똘비가 미친놈같이 운전했던 이 차가 동생 명의의 차였고
차도 막 과속 방지턱 내 할아버지를 뛰어넘으면서 쇼바랑 좀 손상이 있었고 차가 이거에 대해서 실형은 살진 않았대요. 네. 똘비가 실형은 안 살았지만 분명한 처벌은 받았답니다. 똘비가 그리고 나서 그 동생한테 전화를 똘비가 이제 막 한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이 이 일이 있고 나서 회사를 안 나왔대요. 전화를 막 거는데 전화는 가더래요. 근데 안 받더래요. 그러니까 번호는 안 바꾼 것 같고 본인이 본인 전화로 아니면은 진짜 요즘 흔치도 않지만 공중전화 이용해서도 전화를 걸어봤고 다른 사람 핸드폰으로도 전화를 걸어보고 했는데 안 받더래요 얘가. 예. 그래가지고 장문의 메시지를 남겼대요. 동생아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는 본심은 아닐 거란 거 형은 안다. 네. 과감하게 용감하게 그 상황을 빠져나와야 된다. 그래야 된다 하고 장문의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섭섭하고 믿기도 했지만 똘비는 알잖아요. 아 얘가 상황 자체가 지금 잘못돼 버렸다 지금. 이걸 아니까 걱정이 엄청 되더래요 동생이. 장문에 이제 글을 남기고 하니까 답장이 왔대요. 너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됐네. 너 편히 살 것 같지? 크크크크 하고 문자가 오더랍니다. 예? 전화는 안 받고 그 이후로 이제 답장도 안 되고 하는데 똘비가 이 일이 있고 나서 하소연할 데가 세상에 없는 거예요. 본인은 차량 절도범이 된 상황이니까 이건 더 이상 하소연할 곳이 없는 거고 그 모임에 미영이 있지 않습니까? 미영이. 미영이한테 막 가가지고 미영이한테도 따졌대요. 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내 동생 어떻게 했냐고. 얘기를 했더니 미영이도 아니 오빠 갑자기 나한테 무슨 얘기인지 난 모르겠다. 무슨 말을 나한테 하는 거냐. 그 동생이 지금 오빠 꼬드겨 갖고 뭐 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 미영이란 애도. 근데 일단은 동생 때문에 또 자기가 이 억울한 걸 풀려고 좀 더 알아보다가 이건 좀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 모임이 머릿수가 빌 일이 거의 없는 모임이에요. 모임 자체가. 근데 희한하게 1, 2년 간격으로 머리가 하나씩 비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씩 비는데 이게 어찌됐건 저찌됐건 미영이하고는 얽혀 있는 거예요, 지금. 항상 보면. 자기가 회사에서 알고 지내던 동생도 미영이랑 한번 얽혔고, 미영이랑 얽히면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동생은 제가 이제 전에 듣기로는 애초부터 이 모임에 끌고 간 것부터 미영이의 설계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서 어찌됐건 저찌됐건 똘비는 죽다가 살아서 나왔는데, 그 동생은 나오진 못한 것 같고, 이런 일이 다 있네요. 뭐 셋업 범죄입니까? 뭡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건 아닌데 너미 맡아달라고 주는 돈 있잖아요. 빌려주는 게 아니고 잠깐만 이거 좀 갖고 있어줘 하고 주는 돈은 빌리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예. 너무 돈이 내 주머니로 들어올 때는 이거는 내가 맡아주는 게 아니고 빌리는 거다. 은행이 너한테 돈을 맡아주는 거 같냐? 은행이 너한테 돈을 빌린 거다 지금. 예. 세상 이치가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웃긴 말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네. 요즘 사회가 우리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각 주민등록번호마다 신용점수가 있고 뭐 우리가 이런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최신 현대가 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잘 믿는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은연중에 나는 안 믿어. 아이씨 이런 게 어딨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다들 은연중에 믿고 있어요. 얘 이름은 뭐 김미영 뭐 영미든 미영이든 몇 년생 주민번호 같은 거 확인하면 근데 얘가 뒤에서 무슨 짓을 어떻게 할 줄 알아요 솔직히. 예.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요즘은 서로를 은연중에 기본적인 베이스를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이런 게 없던 시절 그러니까는 뭐 조선시대 같은 때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선조님들이 머리가 참 똑똑한 게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같은 양반들끼리라도 모르는 사람일 경우에는 이걸 묻잖아요. 어디 사는 누군고? 아 저는 돌비골에 사는 뭐 누굽니다. 똘비입니다. 아버지 조남은 뭡니다. 네. 그중에 몇째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아 얘가 어디 골에 사는 누구다를 보는 게 아니대요. 이게 얘에 대한 신용정보를 보는 거래요. 사람에 대한. 우리가 단순히 내 개인을 보는 게 아니고 얘의 가장 근본, 본관을 보는 거예요. 본관을. 그래야 이 사람을 내가 신뢰를 하고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 건데 요즘은
그냥 개개인이 너무 서로 밑바닥을 쉽게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화가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역이용해가지고 사람을 털어먹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래가지고 모르는 사람을 사귀고 믿을 때 이 사람을 완전 애기 적부터 서로 커오고 한 이 사람의 아는 누군가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솔직히 이 사람에서 내가 아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안 믿는 것 같지만 내면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이미 너무 믿고 있다. 서로 너무 믿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 하나 주워드는 게 있어가지고 갖고는 와봤는데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야 세상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었던 그런 일이었어요. 미친 일이죠 이것도. 네. 그러니까요. 아, 오늘 제목이 나왔다 이거. 제목이 네. 돈 버는 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돈 버는 모임 이런 거. 예. 돈 버는 모임이네 이거. 그러니까 사람이 쉽게 야 이거 하면 돈 번대 이 모임에 오면 돈을 번대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애초에. 그렇죠. 네. 그런 정보 있으면은 서로 공유 안 해요. 아, 또 혹해가지고 또 이거를 들어갔다가 또 이런 수모를 겪네요. 보니까 거기에 이제 역으로 함정 파가지고 사람 하나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궁금한 건 있어요, 돌비님. 처음에 그 캐리어 날르라고 가짜로 시키긴 했잖아요. 네. 이제 거기서 테스트에 예를 들어 통과한다고 했을 때 그 이후의 코스가 좀 궁금하긴 해요, 저도. 그 다음에 이 똘비를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 그러니까요. 그거는 저도 좀 궁금은 해요. 오늘 그래도 동네 꼬마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다시는 이런 수법에 당하는 사람은 없겠죠.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들려주셨으니까 자세하게. 이제 약간 변형시켜갖고 또 콜라 먹겠죠, 사람. 우린 찰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항상 어떠한 범죄는 진화를 하기 때문에 그쵸?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같이 진화를 하는 수밖에 없죠. 그죠? 그렇죠. 돌비님만 네. 믿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요? 갑자기요? 그럼요. 네, 감사드리고 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역시나 갓내꼬마님은 믿고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돈 잘 버는 모임은 여러분들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항상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인류애가 점점 사라지는 동네꼬마님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저도 사람을 굉장히 조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사람의 일이다 보니 어떤 정도 있는 거고 그냥 뭐 아, 이 사람 좀 믿어도 되겠구나 싶은데 항상 뒤통수를 맞다 보니까 그게 또 사람이 살아가면서 쉽지 않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나쁜 일 안 겪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